코로나 시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의 산소호흡기가 돼주면서 경제 방역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80% 가까이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예산 확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는 이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 화폐로 합니다. 10% 할인 혜택 때문입니다. 10% 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크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 경기 지역 화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겐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지역 화폐 쓰러 나오는데 지금 지역 화폐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살고 있어요, 시장이. 올해 경기도 지역 화폐 발행 목표는 4조 6천억 원. 지난해 대비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화폐 지원은 한시적인 사업이라며 예산의 77%를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지역 화폐 발행 지원 규모도 5조 4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줄어 자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지역 화폐가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며 국회를 찾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경제 백신이 2020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 예산을 지자체 수에 맞게 증액하여 주시기를 70만 경기도 상인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화폐 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출 TV 최창수입니다.